안녕하세요. 공쌤뮤직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간곡은 제임스 아더의 Say You Wanna Let Go라는 곡입니다. 유튜브 뮤직이라든가 또 애플 뮤직 같은 데를 외국 차트들 보면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런 스테디셀러한 곡인데요. 아주 간지나고 멋있는 곡입니다. 코드 딱 다섯 개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른손의 느낌 잘 살려가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D/F#. 다음 코드입니다. E-7. 다음 코드입니다.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C#9. 코드 잘 보셨죠? 다섯 개 코드만 나오니까요. 직관적으로 코드를 잡으실 수 있게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게끔 리듬과 코드를 배열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노래의 원키는 B플랫 키예요. 근데 B플랫으로 코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카포를 낀 개방현의 사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3번 프렛에 카포를 끼고 우리는 G키로 연주를 할 거예요. 이 노래를 연주하실 때는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오른손으로 이용한 핑거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항상 이 옆에 부분으로 베이스를 친다. 6번 줄, 5번 줄, 혹은 4번 줄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손가락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 부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손이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인트로 4마디 진행인데요. 인트로 4마디 진행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져요. G코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리듬이 1, 2, and, 2, B, and, 3, and, 4, and 해당되는 박자에 해당되는 음들을 쳐주시면 돼요. 제가 같이 올려드리는 타뷸레이트 악보 다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따라가서 악보를 구입하시고 이 강의를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 4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베이스 먼저 눌러주시고 오른손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6번 줄과 4번 줄. 그리고 나머지 포지션 해주시고 3번 손가락을 띄워주세요. E-7. C 가죠. 그리고 플린. 이런 진행입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인데요. 앞에 7마디는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8번째 마디에서 조금 더 리듬이 세분화돼 나와요. 그래서 1번 줄에 3프렛 그리고 5번 줄을 한번 쳐줍니다. 리듬이 1, 2, and, 2, B, and, 3, and, 4, E, and, 나. 그래서 A 손가락과 B 손가락으로 1번 줄과 5번 줄을 한번 중간에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똑같아요, 앞에랑. 빨리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연결해서 C 파트 진행인데 또 다시 동일한 리듬이에요.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뒷파트에서는 리듬을 뒷부분에 쪼개주던 것을요 그냥 이렇게 쭉 2분음표로 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베이스도 쳐줘야죠. Say you will let go. 마지막에는 또 플링. 그죠? 그리고 또 똑같이 A파트. 앞에 A파트는 좀 다르죠? 뒷파트하고 동일하게 연주하는.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B파트 돌아가는데요. B파트 아까 진행할 때 이제 이 부분이 없어요. 그냥 앞에랑 동일하게 네 마디 연주하시면 돼요. 다시 B파트 네 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요 멜로디 라인, 요 코드 진행이 참 되게 이쁘죠? 안 돼요. 제가 실수로 띄었네요. Say you will let go.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진행은 A 파트 네 마디를 쭉 보내준 다음에요. C 파트 여덟 마디를 하고 마지막 D 파트로 아우트로를 진행하고 끝납니다. 여기서부터 진행을 쭉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랑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진행 보여드릴게요. A 파트부터 갑니다. I know we'll be with you. 디스크 잡자 잡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이마이너스 C에드 9 이때 5, 4, 3을 쳐야겠죠. 그리고 C파트 쉼표 나오니까 한 번씩 끊어주면 되겠죠. C 이마이너스 7 C 아웃트로 여기까지 제임스 하더의 Say You Won't Let Go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핑거링 연습 충분히 하시고 리듬도 잘 본인 걸로 캐치하시면 그가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코드 어렵지 않으니까요. 차분하게 연습해보시고 또 성급하게 달려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은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쌤 뮤직의 홍쌤이었습니다.